오늘은 보아성 포인트 프로세스랑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 파일에 있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3번하고 4번을 생각할 텐데요. X하고 Y의 조인트 프로퍼티 덴시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0하고 1 사이에서 여기에서만 어떤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덴시티 펑션이 다 제로입니다. 요 0하고 1 사이에서 0, 1 사이에서만 덴시티 펑션이 있고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인 덴시티 펑션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의 PDF하고 Y의 PDF를 구하라. 그런 문제는 일단 X의 PDF는 그러니까 X에 대한 PDF는 요 각각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칼럼마다 칼럼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칼럼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다 제로입니다. 요 부분도 제로고요. 요 부분에서만 이제 어떤 덴시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그거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x는 0하고 1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요 레인지에 없으면 여기서 보시면 적분값이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적분값이 제로고요. 요 영역에서 적분값이 제로입니다. 여기에서만 이제 덴시티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요 레인지에 있는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0.3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0.3에서의 덴시티 펑션을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고정되어 있고 Y에 대한 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Y도 0하고 1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로니까 이게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지만 요 레인지 바깥에서는 덴시티 펑션이 제로니까 프랙티컬리 0하고 1 사이 적분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y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y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 0, 1,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만 덴시티가 있고 나머지는 덴시티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한 덴시티를 구하려면 x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테그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로예요. 여기서도 제로고요. 여기서만 어떤 덴시티 펑션이 non-zero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y는 0하고 1 사이고요. y도 0하고 1 사이의 어떤 고정된 값이고요.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y는 고정돼 있고요. 여기서는 적분 계산 하나만 0이니까 여기는 계산 안 하고요. 뭐 여기 0.3이라고 그러죠. y가 거기서 그때 덴시티 펑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y dx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제로기 때문에 이게 0부터 1까지 이런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조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원래는 요거 그러니까 fx는 fx의 density function은 fx의 density function은 6x minus 6x square for x가 0하고 1 사이 otherwise 0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컴팩트하게 쓸 수도 있어요. 6x minus 6x square 이렇게 하고 indicator function을 써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요 range에 있으면 요 indicator function이 1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generate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요. x가 요 range 바깥에 있으면 요 indicator function이 0가 돼서 요게 0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indicator function을 써서 요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한 density function도 요렇게 쓴, 지금 요렇게 썼는데 요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예, 요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f, yy는 EY for Y가 0하고 1 사이면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써야 되고요. 예, 컴팩트하게 쓰려면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 여기 요 joint density function도 이렇게 쓰는데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쓴다고 그러면 fxy는 12xy 1-x for x는 0하고 1 사이 y는 0하고 1 사이 이렇게 쓰고요. otherwise 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컴팩트하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인디케이터 펑션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요게 편할 수도 있고요. 요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요거는 보통 요렇게 쓰기는 합니다. 근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수학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쓰려면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x가 요 range에 있을 때만 요렇고 나머지는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요렇게 써든가 요렇게 쓰든가 해야 됩니다. 보통 요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y도 요렇게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요렇게 쓰던가 요렇게 쓰던가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가 독립이냐? 예,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요거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f, x, y가 조인트가 12xy 1-x indicator x 0y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indicator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마지널이 이렇게 되죠. 6X-6X 자수 인디케이터 X는 0부터 1까지 곱하기 그 다음에 Y는 EY죠. 그래서 보시면 조인트가 요 X의 마지널과 Y의 마지널에 곱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와 Y는 독립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평균 분산 공분산 계산하는 거는 뭐 여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인데 요게 요 레인지에서만 0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0이고 그래서 요 적분이 여기서 나오는 적분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입니다. 근데 0일 레인지에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제로이기 때문에 적분이 0하고 1 사이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베리언스 계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레인지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보시죠. 요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X하고 Y가 독립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요게 조인트가 요렇게 생겼어요. 조인트가 요렇게 생겼고요. 그 얘기는 fxy 조인트가 x 더하기 y가 모든 데서 x 더하기 y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x 더하기 y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 곱하기 y가 0하고 1 사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독립이라고 그러면 X의 마지날 곱하기 Y의 마지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얘기는 X에 관한 펑션 곱하기 Y에 관한 함수 이런 걸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세퍼레이션이 잘 됐어요. 이건 X에 관한 펑션이고요. 요건 y에 관한 펑션이고 세퍼레이션이 됐는데 요 부분이 안 돼요. 요 부분이 세퍼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독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x의 마지날 y의 마지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x하고 y는 0하고 1 사이에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x, y에 대해서 density 펑션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 유닛 박스 안에서만 density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마지날을 계산한다. 그러면 각각의 주어진 x에 대해서 이런 칼럼 썸을 해주는데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는 칼럼 썸을 해주면 제로고요. 이 부분에서만 넌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y에 대한 마지날 계산할 때도 이런 데는 썸 해줘봐야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긴 제로고요. 여기도 제로고요. 여기서만 넌제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은 맞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날이라고 계산을 한 건데
예, 계산이 맞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fx는 x 더하기 2분의 1 for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렇지 않으면 0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y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혹은 예,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density function이 여기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게 되는 거,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y는 1-x 보다 작아야죠. x 더하기 y가 1이 되는 데가 요 점하고 요 점이 1이 되고요.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매스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매스, 여기에만 매스가 있고 나머지는 매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매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영역에서 함수를 density function을 적분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